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오늘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. 노조는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근속수당 등 실질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노조는 오는 22일 임금과 수당 대폭 인상, 차별 해소, 공정한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촉구하며 서울에서 열리는 학교 비정규직 총궐기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. 강원뉴스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